안녕하세요. 세훈병원입니다. 세훈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높은 동영상 중 하나가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댓글을 보면 게임하기 전에 극강의 피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런 분들도 중요한데 손가락 스트레칭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입니다. 컴퓨터를 많이 쓰는 직장인, 그리고 농구나 헬스 같은 뭐 스포츠를 하는 분들, 첼로, 피아노 등의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 그리고 집안일, 육아를 하는 주부, 운전하는 분들 등 손가락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어요.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오니 기억날 때마다 손가락 건강을 위해서 그럼 손가락 스트레칭 8가지를 시작합니다.